자, 지금 그 306쪽에 있는 문제는 306쪽, 307쪽에 있죠. 이거는 뭐 분류를 할 때 금융 쪽에 분류를 해도 되고요. 이 투자론 쪽에 분류를 해도 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예, 과거에 우리 이제 대출을 주로 이렇게 담당할 때 LTV 기준으로만 대출을 했어요. 집값의 몇 프로? 집값의 몇 프로? 아까 LTV 나왔었죠. 론 투 밸류 했잖아요. 대부 비율입니다. 이게 대부 비율이라는 게 주택 가격 또는 뭐 부동산 가격의 몇 퍼센트까지 대출해 준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는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보고 대출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DTI 기준에서 주택의 경우에요. 주택. 오늘은 일단 주택만 할 거예요. 그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에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 대출받는 사람의 연소득을 보고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은 그 부동산에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임대료 수입으로 이것저것 경비되고 순영업소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순영업소득으로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영업소득으로 부채서비스액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부채감당률 기준으로 또 대출을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상업용 부동산은 그래요. 그러니까 수익성 부동산은 한꺼번에 할까 그냥? 두 개. 왜냐하면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긴 한데 이렇게 두 개를 다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할까봐 힘들어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냥 할게요. 힘들든지 말든지 받아먹으면 받아먹고 안 그러면 할 수 없고. 이거는 이제 DSCR 기준 그래요. 이 DSCR이 이제 부채감당률을 말하는 거예요. 부채감당률을 이제 영어로 DSCR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런 형태의 문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주택인지 수익성 부동산인지를 이제 구별을 해야 되죠.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주택의 경우라면 LTV와 DTI로 가는 거고 수익성 부동산은 LTV와 DSCR 이렇게 가요.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을 제시를 한다고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는 디테일을 주고요. 자, 일단 LTV는 아까 했잖아요. 집값의 몇 프로, 부동산 가격의 몇 프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곱하기 LTV 하면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대출 가능 금액이 계산이 돼요. 바로. 이거는 이제 제일 아주 간단해요. 집값의 몇 프로 하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DTI라는 게, 자, 이거는 이제 썼다가 지울게요. DTI는. DTI는 연소득에서 이 사람이 이제 연간 원리금 지불하는 금액을 몇 퍼센트까지 쓸 수 있는지를 한도를 정해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연소득이 6천만 원인데 이걸 40%까지 규제를 한다 이 소리는 이 사람이 40%면 얼마예요? 2,400만 원이잖아요. 2,400만 원. 그러니까 2,400만 원을 연간 원리금 지불하는데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금 대출을 2,4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얼만가 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얼만가 대출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연간 2,400만 원만큼을 원리금 지불하는데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전부 다 원리금 균등 상환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금 균등액이에요. 연간 원리금 균등액. 그럼 대출받은 금액에서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하려면 뭐를 곱해야 돼요? 저당 상수. 아까 우리 푼돈 계산하는 거 쪼갤 때.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대부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은 요 2,400만 원이 나오도록 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한도를 DTI로 정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예를 들어 저당 상수가 0.1이면 이 말이에요. 저당 상수가 0.1이면 0.1을 곱해서 2,400만 원이 이제 되도록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2억 4천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거를 50%로 한도를 올려주면 어떻게 해요? 6천만 원에서 50%로 한도를 올려주면 이 사람이 3천만 원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3천만 원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대출받는 금액에다 0.1을 곱해서 3천이니까 여기는 3억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숫자가 0.1이 쉬워서 금방 계산되죠. 근데 0.08이 되고도 뭐 이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는 이 금액이 궁금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저당 상수를 곱해서 얘가 되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를 계산할 때는 이 숫자에서 저당 상수를 나누기 하는 거예요. 나누기 하면 반대로 수적으로 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DTI 제한을 둔 것으로 우리는 이 사람이 연간 쓸 수 있는 한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연간 쓸 수 있는 한도를 먼저 계산한 후에 그 숫자를 뭐로 나누게 하면 된다? 저당 상수로 나누게 하면 이 사람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일단은 아, 뭐 그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해도 되고 여기에서는 그 사람의 연소득을 준단 말이에요. 연소득. 이건 부동산 가격 기준이고 이건 이 사람의 연소득 기준으로 대출해 주는데 일단 DTI를 알려주겠죠. 이렇게 이 사람의 연소득의 몇 프로까지가 한도다.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한도. 거기에다가 뭘 나누게 하면 된다고요? 저당 상수를 나누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집값이 몇 프로. 요거는 곱하기 나누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에서 한도를 정한 후에 그 다음에 나누기 하면은 뭐가 계산되는 거예요? 이게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큰 쪽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줘요. 작은 쪽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줘요. 작은 쪽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제시된 자료가 몇 가지예요? 다섯 가지죠. 자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를 우리는 분류만 하면 돼요. 분류. 저쪽으로 보낼 자료, 이쪽으로 보낼 자료.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볼게요. 그 1번 문제,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 소유 주택시장 가치가 3억 원이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며 다른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주택시장 가치가 3억이니까 3억은 어디로 보내야 돼요? 왼쪽으로 보내야죠. 그리고 연소득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5천이면 이 오른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연간 저당 상수가 0.1 이쪽에 보내야죠. 저당 상수는 이쪽으로. 그 다음에 LTV가 60%는 이쪽으로 보내야 되죠. 0.6 이쪽으로. 그 다음에 DTI는 40%죠. 그럼 여기 보내면 되는 거죠. 여기는 얼마? 3,6,20, 1.8억. 그죠? 여기는 곱하면은 4,5,20, 2천만 원이 한도고 2천만 원에 0.1을 나누면은 2억이 되는 거죠. 2억에 0.1 곱해서 2천만 원 되는 것처럼. 이게 2억에다 0.1 곱하면 원리금 균등액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연간 쓸 수 있는 원리금 균등액. 원리금 균등 상환을 전철하는 거죠. 여기 지금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뭐를 전절하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 그러니까 저당 상수가 나오잖아요. 저당 상수가 나오면 뭐를 전절한다고 보면 돼요? 원리금 균등 상환. 그러니까 그 저당 상수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당 상수만 제대로 잘 알고 있어도 저당 상수 푼돈 계산하는 거잖아요. 화폐시장 가치에서. 그러면 저당 상수 왼쪽에 있는 것도 푼돈 계산하는 거. 감채임 계수는 자동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미래 돈 쪼개는 거고 저당 상수는 현재 돈 쪼개는 거고. 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약간 비틀어질 때는 어떻게 비틀어지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얼마 대출 받을 수 있어요? 1억 8천을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작은 쪽 기준이니까. 만약에 기존 대출이 5천만 원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기존 대출이 5천만 원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다 한 후에 마지막에 이거 빼고 대출 받으면 되는 거죠. 기존에 5천만 원 대출이 있으면 이 사람의 한도가 1억 8천인데 5천만 원을 대출받은 거잖아요.
그럼 얼마를 더 대출받을 수 있는 거예요? 1억 3천을 대출받았어요. 이렇게 약간 변형된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라고 돼 있죠. 자, 수익성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자, 요거 어차피 왼쪽 기준은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요거는 부동산 가격 곱하기 뭘 하면 돼요? 그냥 LTV 하면 돼요. 이건 똑같아요. 그럼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순영업소득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순영업소득. 수익성 부동산이니까. 이 순영업소득으로 뭘 감당해요?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는 거죠. 저기는 주택이니까, 예, 대출받는 사람의 연소득으로 이제, 예, 상환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순영업소득에서 상환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우리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뭐예요?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잖아요. 맞나요? 부채 감당률 앞에서 공부했죠, 이거? 자, 근데 조금 전에 이게 뭐였어요? 이게 이렇게 곱한 게. 이게 바로 원금이자 원리금 균등액이잖아요. 이게, 이게. 이게 부채 서비스액과 같은 거라고요. 2천만 원이. 여기 2천만 원이. 그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누면은? 저당상수로 나누면 대출받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대출받는 금액에 저당상수를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균등 부채 서비스액에 나오는 것처럼. 부채 서비스액에 나누기 저당상수 하면 대출받는 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채 서비스액이 궁금한 거예요. 1차적으로. 이걸 부채 서비스액을 이걸로 나눠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도 부채 서비스액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부채 서비스액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되는 거죠. 맞나요? 요 자리 두 개 바꾼 거라고. 자리 바꿔도 되잖아요. 4는 9분의 36, 9는 4분의 36. 자리 바꿔도 등식되죠? 예, 부채 서비스액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뭐란 말이에요? 부채 감당률이죠. 맞나요? 자, 여기는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이에요. 거기에다 나누기 뭐 하는 거예요? 저당상수예요. 그러면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공식으로 기억하지 말고 부채 서비스액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이다.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이다. 이게 부채 서비스에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저당상수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DTI 기준에서는 곱하기 나누기예요. DTI를 곱해서 나누기 저당상수로 가는데 DSCR 기준은 나누기 나누기로 기억하면 돼요. 중간에 자료는 다 이 DTI 이렇게 영문자로 써놨죠. 영문자로 쓰는 거예요. 연소득 곱하기 나누기 하면 되는 거고, 연소득 곱하기 나누기. 이쪽에서는 순영업소득, 다 소득이잖아, 소득. 여기도 소득이고, 여기도 소득이잖아요. 여기는 연소득 곱하기 나누기로 가는 거고, 여기는 순영업소득 나누기 나누기로 해서 계산하면은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 나누기 하면 뭐가 되니까?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 되니까.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되니까. 됐나요? 그럼 여기도 자료를 몇 가지 줘요, 문제에서? 다섯 가지. 그러면 두 개, 세 개 분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융기관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준이 다음 보기에 갔다면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부채 감당률이 1.2 이상이죠. 부채 감당률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1.2 이상.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은 0.8 이하. 대부 비율은 이쪽이죠. 0.8. LTV는. 그 다음에 연저당 상수는 0.1이에요.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현황 평가 가격이 15억이에요. 가격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은 1.5억이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럼 이제 끝났죠, 이제. 곱하기 하면은 12억이 되죠. 8, 5, 40, 12억. 나누기 하면 어떻게 돼요? 1.5 나누기 1.2 하면
1.25가 돼요. 믿어주세요. 나누기 0.1 하면은 12.5가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기 있어야 된다고. 맞죠? 나누기 나누기냐 곱하기 나누기냐.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부채 감당률로 나누어서 다시 저당성수로 나누고, 주택의 경우에는 DTI를 곱해서 나누기. 그러니까 기억할 때는 곱하기 나누기, 나누기 나누기. 이거 더 이상 안 할게요. 자, 됐죠? 자, 이제 넘어가십시오. 자, 넘어가시고. 순전히 이건 계산 문제로만 출제가 됐어요. 순전히. 계산 문제로만. 자, 이제 금융론으로 넘어가셨어요. 323쪽에 자, 금융의 개념,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거 없으니까요. 참고로 보시고요. 금융의 기능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소비자 금융과 공급자 금융, 이건 뭐 참고로 보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지분 금융 부채 금융, 이거는 중요하죠. 네, 지분 금융 부채 금융은 중요합니다. 그거는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건 자주 출제가 됐어요. 자, 이 지분 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그래요. 자기 자본. 요거는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그래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혼자 하다가 친구를 이제 불러서 야, 네 돈 좀 투자해라. 내 지분 50% 줄게. 100% 내 거였는데 지분 50% 줄게. 이 소리가 뭐예요? 우리 반반으로 해서 동업하자는 얘기죠. 그럴 때 바로 이 자기 자본 이제 조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돈을 빌리는 거는 뭐예요? 그는 이제 타인 자본 조달하는 거죠. 빌릴 때는 뭐를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되는데, 야, 내 지분 50% 줄 테니까 이거 하자 할 때는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을 이자로 주는 게 아니라 반반 나누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배당이죠, 배당. 예,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죠. 배당을 해주느냐, 이자를 주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죠. 이게 이제 주식 발행이 대표적인 지분 금융, 자기 자본 조달이고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타인 자본 조달의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채. 네, 펀드 같은 거는 뭐예요? 펀드는 손실 볼 수 있죠. 이자 받는 게 아니라 실적에 따라 배당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쪽에는 REITs가 대표적인 지분 금융, 자기 자본 조달이고요. 이쪽은 MBS나 ABS 이런 것들이 부채 금융 이자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기에는 저기 신탁, 담보 신탁 같은 거 있죠. 담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뭐예요? 이거는 돈을 빌려줄 때 뭔가를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잡아놓는 걸 담보라 그러잖아요. 돈을 빌려준다는 뜻이죠. 벌써 담보란 말이 들어가는 게. 이걸 다른 말로 신탁금융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속을 수가 있죠. 신탁금융이 바로 담보신탁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부채금융, 이쪽은 지분금융. 자, 이렇게 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자주 언급이 됐어요. 이런 정도로 구별을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금융의 위험에서는 채무불이행 위험과 그다음에 조기 상환 위험, 이 모든 위험들이 누가 부담하는 위험이다. 조기 상환 위험. 대출자가 부담하는 위험이에요. 이런 위험 말고도 뭐 이자율 위험이나 다른 위험도 있지만 일단 이 두 가지 모두 다 대출자가 부담하는 위험입니다. 자,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당 상환 방법.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당 상환 방법은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단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상환을 포함해서 모두 다 고정금리라 그래요. 고정금리.
네, 일단 고정금리가 아닌 식으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우리 수준에서는 고정금리를 전제로 하니까 일단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좀 구별을 하시고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고정금리는 대출기간 내내 금리가 고정돼 있는 걸 말하죠. 대출금리가 고정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11월, 12월 달부터 계속 반복해왔던 거죠. 근데 은행이라는 데는 예대 마진을 먹는 데라 그랬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마진이 바로 금융기관이 먹는 수익이에요. 근데 수익이 작아졌다, 수익이 커졌다, 뭐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이 자체도 좋지 않기는 좋지 않은 거지만, 근데 이렇게 되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수익성이 악화돼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문제는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이게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죠. 수익성이 개선되기 전에 미리 조기 상환을 해버리죠. 자,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죠.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대출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이걸 돈을 빌린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돈을 빌린 사람은 차입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대출자요. 대응하는 사람은 차입자예요. 차입자. 자, 그래서 이 변동금리에서는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차입자죠. 차입자. 변동금리에서는 시장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대출금리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해서 일정한 마진을 먹도록 하는 거죠. 금융기관이. 예, 그래서 차입자에게 전가시킨다 그러죠. 금리 변동 위험을.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니까, 네, 대출 시점이 똑같은 시점이라면,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는 더 높게 해서 대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뭐를 더해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을 하죠. 이 기준금리는 일종의 예금금리예요. 여기가 대출금리가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 기준금리로 코픽스 지수를 써요. 들어보셨나요? 코픽스 지수. 시중에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15일 오후 3시에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 기준금리, 이제 여러 예금 상품이 있잖아요. 여러 예금 상품의 평균적인 금리를 결정을 해요. 그걸 코픽스 지수라 그래요. 거기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하거든요. 이게 은행이 먹는 마진이에요. 이거는 신용 등급이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기에 따라 이제 마진을 달리 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매달 15일 이제 발표하는 걸 기준으로 하니까 오늘 대출 받으러 가면은 3월 15일 발표한 코픽스 지수에다가 요 가산금리를 더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한번 정해지고 이제 보통 6개월마다 변동하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에 오늘 대출 받은 사람은 다음에 언제 바뀌는 거예요? 6개월 뒤에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3월 15일 발표한 코픽스 지수, 4월 15일, 5월 15일 매달 발표는 하지만 다음에 바뀌는 거는 9월 15일 날 발표하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리 바뀌어도 3월 15일과 9월 15일이 같으면 그러면 변하는 것이 없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근데 지금 이게 6개월마다 변동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1년, 2년, 3년, 5년, 길면 길수록 어디에 가까워져요? 고정금리에 가까워지죠. 그럼 길면 길수록 누가 불리하다는 뜻이에요. 대출자가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정주기라고 해요, 이거를.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많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걸 생각하면 돼요. 이게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인지 길수록인지는 길게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고정금리에 가까워지니까 반대로 가면은 더 많이 증가를 시킨다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대출자한테 유리한 방식인데 결정적인 단점이 있죠, 이게. 채무불행.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차입자가 뭐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채무
불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 위험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죠. 자,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금리 상승의 상한을 정하기도 해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상한을 정하면은 돈을 빌린 사람이 유리하겠어요? 빌려준 사람이 유리하겠어요? 빌린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럼 빌려준 사람은 예, 그만큼 손해보는 셈이잖아요. 불리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마진폭을 조금 더 올려요. 상한을 설정할 때는 마진폭을 이렇게 올린다고. 그러면은 공정하겠죠. 예,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를 계약 안 하죠. 불리한 거를 하면 그만큼 또 마진폭을 올려서 평소에 예,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만큼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됐나요? 자, 이런 상승의 상한이 있을 때는 예, 이 예, 그만큼의 가상금리를 더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게 이제 변동금리죠. 자, 이렇게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렇게 비교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고정금리 중에서도 우리 이제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 상환 이제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원리금 균등이 제일 예, 앞서 나오고 있지만 예, 시험에서도 사실 원리금 균등이 많잖아요. 조금 전에도 LTV 기준, DTI 기준 뭐 이렇게 할 때 전부 다 뭘 기준으로 했어요? 원리금 균등 전제로 했죠. 근데 요것을 정리할 때는 원금 균등을 더 먼저 쓰고요. 원리금 균등을 두 번째 쓰고 최증식을 세 번째 쓰고 이렇게 해서 기억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원금 균등 상환하고 원리금 균등 상환하고 최증식 상환을 매달 또는 매년 은행에 갖다 주는 원리금 지불액 기준으로 기억하는 게 더 이해, 정리하기가 쉽거든요.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감소하는 거는 원금 균등이고 처음에 제일 많은 돈을 갖다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일정한 돈을 갖다 주는 거는 원리금 균등 처음에 두 번째로 많이 갖다 내죠. 최증식은 예, 점점 금액이 커지는 거죠. 최증식 또는 점증식. 이거는 원리금 균등. 이거는 원금 균등이죠. 자, 그래서 이걸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은행에 제일 많이 갖다 주는 게 누구예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일 많이 갖다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갚아버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많이 갚아버리면 잔금이 제일 적게 남죠. 잔금이 제일 적게 남는 만큼 그 다음부터는 이자가 줄어들어요. 그 이자가 적은 만큼 납입 기간 전체 기간 동안에 납입 총액이 누가 제일 적다? 원금 균등 상환이 납입 총액이 제일 적은 거죠. 어차피 원금 상환은 똑같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돈을 빌려서 갚는다면 원금은 똑같이 갚는 거지만 이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원금 균등 상환은 그만큼 미리 갚아버리니까 이자 발생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납입 총액이 제일 적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금융기관 입장에서 제일 원금 회수가 빠른 방법도 원금 균등 상환이 되는 것이고요. 맞나요? 자, 그래서 그 원금 균등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제일 위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제일 간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을 했는 것이 초기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물었을 때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에서 두 개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누가 더 큰 거예요? 원리금 균등이 더 크죠. 원리금 균등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그래프고요. 그 다음 그래프가 이거죠. 원리금 균등은 지불하는 금액은 일정한데 처음에는 이자가 대부분이죠. 원금 갚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금 균등은 대부분이 이자란 얘기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 크다란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 원금 상환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금을 얼마 못 갚기 때문에 기간의 약 3분의 2 정도는 가야 원금의 절반을 갚게 되는 그런 구조고, 그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는 일정하게 갚아 나가지만 원금은 일정하게 갚아 나가지만 이제 이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예, 전체 지불액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래프가 제일 중요한 그래프죠. 예, 이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최정식의 특징은 뭐예요? 최정식의 특징은 지불하는 금액이 점점 증가하는데 처음에 이 갖다 주는 돈은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죠. 이자는 이만큼인데 갖다 주는 돈은 요만큼밖에 안 돼서 오히려 처음에는 빚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럼 뭐라고 해요? 부의 상환이에요. 부의 상환. 부의 상환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빚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빚이 살짝 늘어났다가 다시 줄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가 하면은 최증식 상환은 대출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잔금이 감소한다. 이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최증식 상환은 처음에는 빚이 늘어났다 줄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아요. 근데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은 조금이라도 빚을 갚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줄기는 줄어요.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근데 최증식 상환은 처음에 빚이 늘어났다 줄어드는 그 단계가 있다는 거. 예,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비교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일단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 계산 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전부 다. 그래서 계산 문제로 뭐 몇 회 이렇게 여러 개를 물으면은 그때는 패스하세요. 예, 그건 제가 패스하라고 말씀드릴게요. 2회차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2회차까지는 좀 예, 할 만은 한데 막 3회차, 4회차 넘어가면은 이 골치 아파지거든요. 예, 그런 건 될 수 있으면은 예, 패스하는 게 좋고 특히 원리금 균등이 더 어려워요. 원금 균등은 그나마 패턴이라는 게 있어서 패턴을 알면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다 해도 몇 회차 넘어가는 거는 시간이 더 걸리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은 패스하고요.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정도로 이렇게만 나오면은 그러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30쪽에.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 조건은 같아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맞나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이자 상환액이 원리금 균등은 이거잖아, 이거. 이자 상환액이 줄어드는 만큼 원금 상환액은 커지잖아요. 지금 전체 지불하는 금액은 똑같은데 이자가 줄어드는 만큼 남는 금액은 점점 원금 갚는 데 쓰이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 높이가 여기 이 높이에요. 여기에 이 높이가 여기 이 높이라고요. 전체 주는 금액 중에서 이자 빼고 남는 거는 원금 갚는 데 쓰는 거니까. 맞나요? 이 높이가 여기 이 높이하고 똑같다고요. 남는 거는 원금 갚는 데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원금 균등산 방식이에요. 자, 지불액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근데 요거는 원리금 균등산 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 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누가 더 커요? 원리금 균등이 더 크잖아요. 원금 균등은 처음부터 많이 갚아 나가니까 이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총 부채 상환 비율은 최증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DTI가 뭐였어요, 아까? 연 소득에서 연간 지불하는 원리금 상환액이잖아요. 아까 DTI가 연 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죠. 맞나요? 이게 이건 똑같은 조건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누가 제일 커요? 원리금 원금 균등이 제일 크잖아요. 원리금 상환이 원리금 얘가 제일 크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최증식이죠. 누가 제일 작아요? 최증식이 제일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렸고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원리금 상환 방식이 더 크지 않나요?
조기 상환할 때 상환액이라는 것은 그때까지의 잔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더 많이 갚았을 거니까 잔금이 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작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작다고요. 남아있는 게 잔금이니까. 조기 상환할 때 상환액이라는 게 뭐예요? 조기 상환할 때 상환액. 조기 상환 시 상환액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잔금이잖아요, 잔금. 아닌가 이거? 내가 갚아 나가다가 남아있는 잔금을 조기 상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를 묻는 거나 잔액을 묻는 거나 똑같잖아요. 잔액이 누가 더 많아요? 누가 더 적고? 원리금이 더 많고 원금 균등이 잔액이 더 작잖아요. 많이 갚아버렸으니까. 그럼 번역해서 생각하라고요. 조기 상환이 시 상환액이라는 건 잔액하고 똑같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은 체증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이렇게 나왔네요.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 이거는 틀렸죠. 부의 상환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은 이제 올라가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기타 상환 방법에서, 요거는 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역저당은 뒤에 이제 그 주택연금과 관련해서 나오면 되니까, 다른 것들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있죠. 자, 요것도 아까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자, 요것도 문제를,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333쪽의 예제를 보겠습니다.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1회차 월 불입액은 동일하다. 1회차 월 불입액이 똑같나요? 누가 더 많아요? 원금 균등이 더 많죠. 자, 그거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조심해야 돼요. 1회차 이자는 동일하다. 이자는 동일합니다. 1회차 이자는 똑같은 거예요, 다. 1회차 발생 이자는 다 똑같은 거예요. 1회차는. 두 번째부터 달라지는 거죠. 아시겠죠? 1회차 이자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원금 균등이 더 많이 갖다 주니까 두 번째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1회차 이자는 똑같은데 1회차 월 불입액은 다른 거죠. 그다음에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 이자율이 같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고정금리가 더 유리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 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으로 인해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진다.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은 낮아지는 거죠. 점점 더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위험은 차입자에게로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 잔액이 적다. 이게 맞죠? 자, 이런 식이라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게 표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까 뭐 잔액이 어떻다. 아까 뭐였죠? 이거 잔액이 그게 대부분 이거 조기 상환 시 상환액. 이게 말의 표현이 바뀐 것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조기 상환 시 상환액이라는 말이 잔액을 묻는 거나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자, 됐습니까? 자, 다음은 이제 저당 유동화인데요. 예, 시간이 좀 애매하죠. 저당 유동화를 들어가기가. 간단한 개념 하나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예, 저당 유동화는 못 들어가겠고요. 간단한 개념 하나를 뭘 보시는가 하면은 앞에 지나갔는데요. 여러분들 그 명목 이자율, 실질 이자율 이런 거 있거든요. 247쪽에 가서 보십시오.
247쪽에 그걸 좀 이제 뭐 명시적으로 그걸 물은 적은 없는데 247쪽에 그걸 설명 안 드리고 넘어왔죠.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율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개념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 명목 이자율은 화폐 표시 이자율이에요. 실질 이자율은 실물 자산 표시 이자율이에요. 자, 돈 10만 원을 빌려주고 11만 원을 돌려받으면 이자율 몇 프로예요? 이자율 10%죠. 이게 무슨 이자율이에요? 쌀 10말 빌려주고 쌀 11말 돌려받으면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10%죠. 이거 위에 거는 무슨 이자율? 명목 이자율 몇 프로? 10%. 아래는 실질 이자율 10%. 이렇게. 일단 개념 자체는 이렇게 구별되죠. 쌀 한 말에 만 원 하던 것이 쌀 한 말에 만 원으로 변함이 없어요. 인플레가 있어요, 없어요? 인플레가 0%죠. 인플레가 0%면 돈으로 10만 원 빌려주는 거는 쌀 10말 값 빌려주는 거죠. 돈 10만 원으로 쌀 10말 살 수 있잖아요. 돈 11만 원 돌려받으면 쌀 몇 말을 살 수 있어요? 11말 살 수 있죠. 인플레가 없을 때에는 명목 이자율이나 실질 이자율이나 가치가 같아요. 어차피 돈으로 11만 원 받으면 11말 살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만 원 하던 쌀값이 만 천 원으로 올라갔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돈 10만 원 빌려주면은 쌀 몇 말값 빌려줘요? 열 말값 빌려주죠. 돈 11만 원 받으면 명목상 이자를 더 받죠. 이 돈으로 쌀 몇 말을 살 수 있어요? 열 말을 살 수 있죠. 명목상으로는 분명히 10% 이자 더 받았죠. 근데 살 수 있는 물건은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는 이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100번 쌀 10말 빌려주고 쌀 11말 돌려받는 게 100번 낫죠. 바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명목 세상에 살아요? 실질 세상에 살아요? 우리는 쌀 빌려주고 쌀 돌려받는 세상 살아요? 돈 빌려주고 돈 돌려받는 세상 살아요? 우리는 명목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인플레가 문제가 된다고요. 이때는 인플레가 발생한 거거든. 명목 세상에서는 인플레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10%를 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물건을 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발생해버리면? 인플레가 발생해버리면. 자, 그러니까 명목상 우리는 우리가 보는 거는 다 무슨 이자율이라고요? 우리는 명목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예금 금리가 2%다 그러면 이게 2%예요. 근데 인플레가 10% 발생했다 이게 10%인데 그럼 실질 이자율은 0%가 되는 거죠. 이게 2%인 상황에서 전기예금 금리가 2%다 인플레가 5% 발생해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3%가 되는 거예요. 실질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요 개념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명목 세상에 살고 있고 실질을 확인하려면은 인플레를 확인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들 예상 인플레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예상 인플레. 자, 요 정도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저당 유동화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